1960년 이 존 F. 케네디와 닉슨이 맞붙었던 미국 대선전의 첫 TV 토론은 TV 토론이 선거 판세를 바꾼 첫 선거로 유명합니다. 젊고 당당한 모습의 케네디, 그러나 당시 정치 거물이었던 공화당 후보 닉슨은 어딘가 불안해 보입니다. 이 광경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후 미 대선이 치러질 때마다 전 세계가 이 TV 토론을 주목해왔습니다. 클린턴과 트럼프 이 두 후보가 마침내 내일 TV 토론에서 만납니다. 박빙으로 평가되는 현재 판세가 어디로 기울지 또 두 후보는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리 시간 내일 오전 열리는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두 후보의 첫 맞짱 TV 토론은 유권자의 80%가 넘는 1억 명이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후보는 미국이 나아갈 방향과 번영, 안보 등 국내 문제를 놓고 1시간 반 동안 혈투를 벌입니다. 테러 공포와 이딴 흑인 총격 사망 등에 대해선 상반된 해법을 내놓겠지만 둘 다 자신이 미국 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부는 네거티브 공방에서 갈릴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힐러리의 건강과 이메일 스캔들에 집중 포화를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Well, they say she's been practicing for the debate. Some people think she's sleeping. 이에 맞서 힐러리는 트럼프의 납세 의혹과 인종, 성차별 논란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He is unqualified to be president. He clearly has something to hide. 트럼프의 예측 불가 공격에 힐러리가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대응할지, 또 트럼프가 주요 정책 현안을 얼마나 꿰고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46대 44%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차례 TV 토론에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30%에 이르는 부동층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